나사의 수성 탐사선 메신저호가 4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추락할 예정입니다. 네, 메신저호는 탑재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성의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해 왔는데요. 메신저호가 마지막으로 전송한 수성의 모습들을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에 높이 2km의 가파른 언덕들이 솟아 있습니다. 수성이 냉각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수성 북극 지역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붉은색은 섭씨 126도가 넘는 반면 푸른색 지역은 영하 220도에 달합니다. 나사의 수성 탐사선인 메신저호가 마지막 임무에서 전송한 사진들입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표면 가까이에서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동시에 이용한 특수 카메라로 선명한 이미지들을 얻어냈습니다. 지난 2011년 수성 궤도에 진입한 메신저호는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성의 표면 지도를 완성하고 극지방의 얼음 상태로 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모두 떨어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30분쯤 수성에 부딪혀 수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We do have one more maneuver to boost our minimum altitude up scheduled for the 24th of April. Assuming that maneuver goes as planned, we will be impacting the surface on the 30th of April around 1925 UTC. 충돌 때 메신저호의 속도는 초속 3.91km로 수성 표면에 지름 16m의 구덩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수성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White and Science 이동훈입니다.